이상훈 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거냐? 주류 캐릭터는 아니에요. 주류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히어로 되겠습니다. 블랙팬서의 슈리 되겠습니다. 슈리 슈리 마슈리.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캐릭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와칸다 왕국의 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트차카와 라몬다의 딸이고요. 트찰라의 여동생입니다. 블랙팬서의 여동생 되겠고 원래 원작에서는 슈리가 굉장한 여전사로 알려져 있지만 MCU에서는 물론 이제 싸우기도 하는 전사기지만 전사기 전에 또 엄청난 과학자 토니 스타크보다도 더 천재인 설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손상된 것도 하루 만에 고쳐버리고 화이트 울프 팔도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특히 블랙팬서의 수트들 만들어내는 엄청난 과학자죠. 옆모습, 프로필 사진 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슈리 올림머리를 했고 와칸다의 고유 문양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슈리라고 써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슈리, 블랙팬서 이렇게 박스는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러티샤 미셸 라이트가 본명이고 93년생의 굉장히 어린, 내 기준에는 어린데 또 지금 생각하면 그쵸? 93년생이면 27이니까 안 어리구나.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아, 아닙니다. 이 느낌상 왜 이렇게 일반 1:6 스케일 핫토이 박스보다 좀 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살짝 이렇게 꽉 차 있어서 그런 느낌인가? 그냥 기분 탓인가 봐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스트와 크루 이름 안쪽으로 고유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흑표범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 마저 열어주면 이런 식의 슈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워볼까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슈리 공주님. 어우, 오, 굉장히 좀 가늘가늘한 느낌이 좀 들고요. 처음 열어봤을 때 느낌은 일단은 뭐 약간 무표정 헤드고요. 마른 느낌, 좀 날씬한 느낌이 좀 들어 있어요. 아, 아니 뭐 약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갑옷이 아니고 스펀지였습니다. 스펀지, 스펀지.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얼굴 조형은 그냥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백인분들보다는 검은 피부들을 표현을 좀 더 잘해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조형모의 이런 디테일들 살짝 이렇게 검게 칠한 부분들도 쉐딩을 넣은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표현을 좀 해준 것 같고 이쪽도 보시면 이런 느낌들까지 표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술이죠?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흠잡할 데는 없고요. 조금 한 가지 아쉽다면은 고개를 움직일 때 유격이 조금 생기는 부분들 조금 얼굴을 이렇게 맞춰놔야 그래도 살짝은 그렇죠. 조금 더 도드라지게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얼굴의 느낌은 그냥 한마디로 어썸입니다. 어썸. 전투에 참가할 때 착용했던 이렇게 이빨이 나와 있는 턱보호대까지도 표현이 미치도록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바디들, 발까지도 뒤에 부분은 여기도 가죽 바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얇은 팔들을 보면 어릴 때 제 여동생이 가지고 놀았던 그런 마론 인형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거보다 퀄리티는 많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두 개째. 요거는 약간 전투복 느낌이에요. 아직까지 엔드게임 안 본 사람 없겠지? 스포입니다, 스포! 블랙팬서 이후에 인피니티 워에도 등장을 했고 엔드게임에도 마지막에 등장을 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을 열고 들어온 첫 번째 아, 두 번째겠구나, 그쵸? 팔콘 다음이니까 아니다, 첫 번째다. 영화를 다섯 번 봤는데도 On your left. 등장을 할 때 성장했구나, 좀 더 컸구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고 블랙팬서를 보고 울었지만 옆에 슈리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발목이 이게 워낙 키는 큰데 발이 좀 작기 때문에 자립이 잘 되긴 하지만
자립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스탠드가 좀 있어줘야 되고 균형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보통 피규어들은 딱 사면 바로 서야 되는데 좀 서는데 조금은 힘든 게 좀 있네요. 루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펼친 손이 한 쌍이 들어있고 잡는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약간 총 잡는 느낌인데 총은 안 들은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손, 오른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자, 이렇게 되어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오른손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녀석이 들어 있어요. 요거는 팔에 그냥 착용을 할 수 있는 링 요런 느낌인데 전사들이 장식품은 단순히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긴 창 하나가 들어 있고요. 와칸다의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키모요 비즈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보여드렸던 트차카 왕에도 비즈가 들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탠드도 블랙팬서 라인의 멋있는 육각 스탠드 들어있네요. 허리를 감싸는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자립이 어려웠는데 잘 됐고 그리고 슈리 피규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요 녀석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요게 흑표범 모양에 안에 지금 주먹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렇죠? 가장 주력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3편에서 다 이거 썼어요. 흑표범이 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에 주먹을 넣어서 뿅뿅 뿅뿅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한번 바꿔서 끼워볼까요? 슈리 슈리. 팔을 빼고요. 요 링이 아래로 가게, 가죽이 위로 올라가게 팔뚝에 두 개를 먼저 끼워주고 관절도 제가 테스트를 안 했는데요. 관절 뭐 네네 요즘 어머. 관절을 조금 올릴 때 이런 데는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를 살짝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 갑옷에 걸려서 조금 자국이 날 수도 있거든요. 팔꿈치 구부려짐은 이 정도 무리되지 않는 선. 사실 지금 조금 무리였는데 그리고 고관절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는데 여기가 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고 움직임도 꽤나 이거는 겹 늘어났어. 이미 끝났어. 내 건 끝났어. 내 건 끝났다. 방금 봤죠? 거의 종아리가 허벅지에 닿는 정도의 높은 관절 가동률은 보입니다. 허리는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거의 안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고개는 굉장히 많이 젖혀지고 앞으로 구부림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앞으로 구부림이 사실 여기 뒤에가 많이 뜨네요. 움직일 때 조금은 따로 노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이게 건전지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딸깍 위로 열면 건전지 넣는 자리가 있고요. 오 이거는 건전지가 다르게 들어가네요. 다른 거는 세워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눕혀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위로 가고 마이너스가 아래로 가게. 자 불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불이 들어옵니까? 오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봤을 때는 파란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라이트를 조금 밝게 해놔서 그런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이게 여기도 보시면 주먹 안쪽에 이 부분을 이제 넣어서 끼는 거예요. 다른 주먹 끼듯이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잘 껴집니다. 덮개가 여기는 동그랗게 여긴 넓적하게 파여져 있고 여기도 넓적하고 동그랗게 파져 있기 때문에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불을 켜보면요. 불이 굉장히 밝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도 라이트를 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닫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팬서 불 꺼놓고 라이트를 켜면 멋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이렇게 또 전시해놓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슈리입니다. 포징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에 괜찮은데? 옆에서 봤을 때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라 괜찮죠? 네 이렇게 멋진 포즈 취할 수 있고요. 이런 느낌 멋있는데? 멋있잖아. 창도 한번 집어볼게요. 창 끼는 김에 키모요 비즈도 끼고 나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 핀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여기 찌롱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 불안한 모습 보여드리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시면 쉽지 않을걸요? 최대한 좀 덜 만져야 되는데
와 진짜 이거 여자 손은 너무 더 빡세, 더 빡세, 너무 힘들어 이거. 이런 느낌의 아유 어디 삽질하는 거 아니고요. 창을 든 모습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아쉬우니까 오빠 블랙팬서와 아버지 트차카 구간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조금 떼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키 차이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체딕 보스만이 183cm고 165cm 정도예요. 18cm 정도의 키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 키 차이를 보면 영화상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살짝 비율 자체는 조금 작게 나온 것 같다. 이런 평들이 있고요.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저도 볼 겸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팬서의 수트를 착용한 트찰라고요. 여기서 불을 밝혀보면 짜잔! 라이트가 굉장히 밝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시죠? 뿌듯합니다. 잘 샀어, 잘 샀어. 개인 UV 라이트도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 표현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디지보도 마찬가지로 명품 중에 명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허벅지까지의 느낌들도 굉장히 좋은. 그때 한번 제가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쪽 이런데 팔 쪽 보잖아요. 다 이게 글씨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다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지금 슈리가 뿌듯하게 보고 있죠. 내가 만든 거야 하면서 다시 봐도 멋진 슈리가 만든 블랙팬서고요. 물론 하토리가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와칸다의 공주 슈리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킬몽거만 나오면 4종이 일단은 블랙팬서의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오코에까지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비주류의 피규어들은 수요 공급과의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메인 캐릭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슈리를 발매해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